안녕 친구들! 여기 여기! 구독 눌러줄 거지! 오늘 학교에서 나와 친구들의 미래 모습을 상상해보았다. 그것은 아주 두근두근하고 행복한 상상이었다. 우리들의 미래 일기! 나란 말썽이 듀기게 달아 문자화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현체로 어린 선생님! 어떻게 일기 지나가요? 어디? 모두 집중하자. 선생님 수업하시지 않아? 아닙니다, 울자 학생. 괜찮습니다. 저도 비행기를 좋아한답니다. 사실 제 꿈이 비행기 조종사였답니다. 우와! 정말요? 그런데 왜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게... 비행기 멀미가 있어서요. 하지만 지금도 비행기를 조종하는 제 모습을 상상해보곤 한답니다. 미래에 언젠가 비행기 멀미가 나오면 비행기 조종사가 될 수도 있어요. 미래에 언젠가? 곱단 선생님 꿈이 비행기 조종사였다니. 그러게, 정말 의외야. 야, 금반지. 깜짝이야! 뭐야? 너야말로 뭐야? 아까부터 혼자만 웃고. 너 먹으면서 먹을 거 생각하지? 아니거든. 그냥 선생님 말씀 듣다가 우리 미래에 대해서도 상상을 좀 해봤어. 우리 미래? 응. 그랬더니 좀 재밌는 거 있지. 대체 어떤 상상을 했길래? 설마 너만 막 좋고 우린 이상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아니야. 일단 냠냠이는 말이야. 제가 모델이 된 비결이요? 바로 이 쑥쑥 딸기 우유 덕분이에요. 먹어도 또 먹고 싶은 쑥쑥 딸기 우유. 오케이, 냠냠씨 아주 좋았어요. 냠냠이는 우유를 많이 먹어서 키가 엄청 큰 거야. 그래서 분명한 모델이 된 거지. 모델? 그래, 일단 딸기 우유 모델로 폭발적인 인기를 끈 다음에 샤프 모델로 CF캔이 돼. 그런 다음엔 드라마 주인공으로 캐스팅돼서 배우로도 성공을 하지. 우와, 완전 멋지다. 그럼 나는 응심이 떠니. 뭐야 나도 연예인 된 거야? 아니, 거기 눈빛. 카메라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란 말이야. 좋아, 그렇지. 바로 그거야. 어릴 적 미소년 사진을 수집하던 재능을 발휘해서 유명한 아이돌 기획사에 높은 사람이 돼. 바로 이해야. 뒷모습만 살짝 봐도 스타를 바로 알아보는 연예계 최고의 스타 제조기!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난다. 고마워, 반지야. 아니야, 친구야. 그럼 반지, 넌 뭐가 돼? 아, 그 전에! 여보세요? 엄마! 뭐? 우리 깡지가 아프다고? 알았어, 친구네 동물병원에 데려가 볼게. 왜? 반지, 네가 수의사라고? 응심아, 어서 와. 호영아, 잘 지냈어? 우리 깡지가 어디 아픈가 봐. 좀 봐줘. 알았어, 이리 와. 자, 일단 깡지야, 여기 누워볼까? 알겠다. 호영인, 반지 널 하도 돌보다 보니 무언가를 돌보는 데 보람을 느껴 수의사가 된 거야. 그래, 맞냐? 뭐라고? 날 돌보다니 내가 강아지냐? 암튼 자상하고 친절한 호영인, 인기 만점의 수의사가 돼. 왠지 호영인의 동물병원엔 여자 손님들이 많을 것 같다. 여기 좀 봐주세요. 가벼운 배탈이니까 너무 걱정 마. 약만 좀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아, 그래? 으이그, 우리 깡지 호영이한테 오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단 말이야. 참, 호영아, 일 끝나고 우리 집에 올래? 어떡하지? 오늘 저녁엔 예약 손님이 있는데. 잠깐! 왜 내가 호영이더러 우리 집에 오라고 해? 혹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건 뭐야? 반지야, 나왔어.
뭐야? 너 아직도 자고 있는 거야? 어제 첫화 마감하느라 밤샜거든. 이 아름다운 냄새는 뭐지? 피자랑 치킨 사왔어. 너 데뷔 기념으로 파티하자. 얘들아, 나왔어. 케이크도 왔다. 데뷔 축하합니다. 데뷔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간지에 데뷔 축하합니다. 고마워 얘들아. 이게 다 너희 덕분이야. 백수인 나를 함께 살게 해주고 매일매일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니야, 네가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아 잠깐. 아 뭐야, 혹시 미래 우리 셋이 같이 사는 거야? 정말? 띵동댕. 너무 좋겠다. 나도 나중에 너희들이랑 같이 사는 상상을 했었는데. 나도야 나도. 그래서 내가 호영이한테 우리 집에 오라고 한 거구나. 다 같이 살아서. 생각만 해도 신나. 네, 오늘은 컵케이크의 달인을 만나보겠습니다. 맛보면 깜짝 놀랄걸. 반쯤 떼가볼게. 딸기 우유를 얼리면 딸기 아이스크림이 되지요. 손 왜 이리 떨어? 이리 줘봐, 내가 할게. 긴장해서 그러지. 냉장고님, 냉장고님, 맛있는 딸기 아이스크림 주세요. 빨리 먹고 싶다. 우리 어릴 때 쿠키 구웠던 거 생각나? 그때 연기 나고 장난 아니었잖아. 그건 옛날 이야기지. 준비 끝. 아직도 안 얼었다. 초코 컵케이크 완성. 이게 뭐야? 오늘도 그냥 피자나 시켜 먹자. 이렇게 같이 사니까 너무 좋다. 맞아, 매일 이렇게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매일 실컷 수다도 떨 수 있고 엄마 아빠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참, 나 영화표 선물 받은 거 있는데 같이 보러 갈래? 좋아 좋아, 가자. 야, 너 그러고 가려고? 차차, 잠깐만 기다려. 어때? 누구신지? 준비됐으면 가자. 셋이 같이 사니까 아무 때나 같이 놀러 다닐 수도 있고 좋다. 맞아 맞아, 맞아. 정말 최고야. 빨리 어른이 돼서 같이 살면 좋겠다. 그러게. 그럼 매일매일이 즐거울 거야. 수업 시작하겠다. 빨리 가자. 우리 셋이 같이 사니까 너무 좋다. 얘들아, 영화 너무 재밌었지? 역시 같이 사는 건 최고라니까. 맞아. 근데 오늘도 또 12시가 넘었잖아. 나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나도 내일 아침에 드라마 촬영인데. 저런. 우와, 나도 오늘 마감인데. 와, 노느라고 깜빡했어. 빨리 자야 돼. 나도 나도 나도. 아니야, 난 일해야 돼. 이게 무슨 냄새지? 야, 뭐 하는 거야? 어이, 일하다 배고파서. 맛있겠다. 나도 나도. 얘들아, 뭐 하는 거야? 너도 먹을래?
아니야, 난 됐어. 내일 촬영이라 눈 부으면 안 돼. 그래? 진짜 맛있는데. 맞아. 역시 라면은 밤에 먹어야 맛있다니까. 아. 안 돼! 이건 고문이야! 도저히 못 참겠어! 딱 한 입만 먹을 거야! 이러니까 우리 옛날에 파자마 파티 했던 거 생각난다. 맞아! 우리 옛날에도 참 재밌게 놀았지! 하기로 했던 거 기억나? 그럼 그럼! 그럼. 수영장 갔을 때도 진짜 웃겼잖아! 곱다스 집에 갔을 때도 우리 쇼핑몰도 했었잖아! 어떡해! 오늘 촬영인데 눈이 퉁퉁 부어버렸어! 어떡해 어떡해! 나 오늘 중요한 회의 있는데 지각이야! 미안해 은심아! 앞이 잘 안 보여서! 괜찮아? 물 좀 줘... 맞아, 같이 살면 분명 매일 그럴 텐데. 어떡하지? 그래, 같이 사는 건 위험해. 구독, 좋아요, 눌러줄 거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학교에 너무너무 가기 싫었다. 학교 안 갈 무슨 방법 없을까? 학교 가기 싫은 날. 오늘은 이상하게 힘이 없네. 학교 안 가고 싶다.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맨날 그랬으면서. 비도 오고 급식도 별로 맛없는 거 나오는 날이고. 맞다! 오늘은 쫑지 시험도 본다고 했는데. 으악! 떨어지도 났어! 반지야, 나 오늘 친척 결혼식 때문에 학교 결석해. 뭐? 오영이도 결석한다고? 가뜩이나 학교가 싫은데 오영이까지 결석한다니. 오영이 없는 학교는 어묵 없는 떡볶이, 케첩 없는 핫도그인데. 오늘 진짜 학교 가기 싫다. 아프다고 하고 나도 학교 빠질까? 반지야, 학교 가야지. 뜨거워져라, 뜨거워져라. 반지야, 아직 안 일어나고 뭐해? 어머, 나 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파. 그래? 어디 봐. 그러게, 열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침 주머니에 채운 게 있는데 한번 재볼까? 채운 게로 재면 딱 걸릴 텐데. 어디에 몇 돈지 볼까? 완전 망했다. 야단 맞기 전에 얼른 학교 갈 준비들. 어머나! 38도잖아! 뭐? 38도? 그래, 얼른 병원 가자. 아니야 엄마, 나 좀 쉬면 나을 것 같아. 그래? 비도 오는데 그냥 집에서. 그래, 그럼 엄마가 학교에 전화해 놓을 테니까 일단 푹 쉬어. 예헤이! 학교 안 간다! 근데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이 말을 너무 잘 문질렀나? 그래도 38도나 될 것 같진 않은데. 아무렴 어때? 오늘 하루 자유다! 빠지고 만화책 보니까 왜 이렇게 더 재밌냐? 학교 갔음 지금쯤 엄청 지루하게 수업하고 있었겠지? 완전 신나, 완전 좋아! 어디? 애들한테 똑똑 한번 남겨볼게. 얘들아, 수업 열심히 했음? 딱 만화책 봤지롱? 오늘 수업 안 했음. 응? 수업을 안 했다고? 왜? 수학 시간 아니었음? 스포쌤 안 오셔서 영화 봤어. 영화? 뭔데? 네가 보고 싶어하던 마법의 냉장고 소동 있잖아. 뭐? 요리 만화 그리는 만화가 주인공이 마법 냉장고를 받게 돼서 최고의 요리 만화를 그린다는 그 영화! 엄청 재밌더라. 나 그 영화 정말 보고 싶었는데 왜 하필 오늘? 반지야. 엄마. 많이 힘들지? 엄마가 닭죽 쏘아왔으니까 먹어. 그리고 너 좋아하는 캐러멜 푸딩도 사왔어.
고마워 엄마. 엄마가 먹여줄까? 아니야, 내가 먹을게. 그럼 엄마 밑에서 일하고 있을 테니까 필요하면 불러. 맛있겠다. 그래,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역시 좋고. 애들한테 자랑해야지. 얘들아, 내 오늘 점심 완전 맛있겠지? 맛있겠네. 엄청 부러울 거다. 근데 오늘 우리 학교 급식도 대박. 이게 뭐야? 오늘 갑자기 메뉴가 바뀌어서 특별식으로 숯불 바비큐가 나왔어. 역시 고기는 사랑이라니까. 입에서 살살 녹네, 녹아. 반 좋았으면 엄청 좋아했을 텐데. 그러게. 아하, 맛있겠다. 뭐야, 오늘 급식 맛없는 거였는데. 내가 수학 공식이랑 영어 단어 못 외워도 급식 뭐 나오는지 다 외우는데. 학교 안 가려고 꾀병 부리더니 쌤통이다. 참고로 후식은 망고랑 멜론이야.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망고랑 멜론까지. 신이시여,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아니야, 닭죽이랑 푸딩도 맛있다 뭐. 그래도 난 학교에 안 가고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잖아. 뽀삐야. 그래, 이렇게 뽀삐랑 실컷 놀고 말이야. 뽀삐야, 너도 언니 학교 안 가니까 좋지? 슈, 아뿅, 아뿅. 역시 학교 안 가길 잘했어. 정말 신나는 하루잖아. 그래, 정말 신나는 하루. 아니야, 어떻게 한 결석인데 엄청 재밌게 놀 테다. 그럼 그럼. 또 뭐지? 반자 반자, 진짜 대박. 대박? 또 뭔데? 지금 학교에 연예인은. 연예인? 뭐야, 요새 제일 잘 나가는 박스타 오빠잖아. 박스타 오빠가 왜 학교? 거짓말. 거짓말 도노, 진실임. 냠냠아, 진짜야? 아니지 아니지. 진짜야. 지임쌤 옛날 제자라. 인사하러 왔대. 어때? 진짜 박스타 오빠 맞지? 네가 직접 와서 봤어야 되는데. 실물 진짜 장난 아니게 잘생겼어. 야,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안 내려와. 엄마! 나도 집 내려오라고! 아, 반지야, 안 되겠다. 끊어야겠어. 안 돼! 끊지 말고 조금만 더 보여줘! 야, 엉치마! 변형제! 아, 뭐야? 얼굴도 자세히 못 봤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학교 갈까? 나도 박스타 오빠 봐야 되는데. 사인까지! 엄마! 엄마! 나 지금 학교 갈래! 뭐? 아픈데 학교를? 아니야, 이제 하나도 안 아파! 정말? 그럼 어디 다시 체온 재보자. 진짜야! 아까 열났던 거 다 꽤 내렸다니까! 세상에! 40도? 40도라고? 내가! 반지야! 지금 학교 갈 때가 아니야! 당장 병원 가서 주사 맞자! 주사? 엄마, 아니야! 나 진짜 하나도 안 아파! 학교 가기 싫어서 이마 막 문질러서 뜨겁게 했던 거야! 뭐라고? 그니까 나 빨리 학교! 너 주사 맞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지? 엄마, 아니야! 진짜 꾀병이었어! 하나도 안 아파! 안 아프긴 무슨! 열이 40도나 되는데! 정상 체온은 엄마처럼 36점! 45도? 45도? 그게 가능해? 가만, 단지도 재보자! 50도? 뽀삐는? 100도? 전에 지금 끓고 있는가?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잖아! 체온 게 고장난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런가 봐. 엄마, 그럼 나 학교 간다! 갔다 올게!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얘들아, 나왔죠? 아지야, 열나서 못 온다더니 왜 왔어? 나도 박스타 오빠 보러. 박스타 오빠? 방금 갔는데. 뭐? 갔다고? 조금만 빨리 왔음 봤을 텐데. 나도 사인 받았지요? 나도 박스타 오빠 보고 싶었는데. 안지 안 됐다. 이럴 줄 알았음. 꾀병불에서 결석 안 하는 건데. 뭐? 너 꾀병이었어? 사실은 아침에 학교 오기 싫어서 비도 오고 이마에 뾰루지도 나고 하영이 나눈다길래 꾀병 부렸어. 자자, 모두 자리에 앉도록. 오늘은 하루 종일 놀았으니까 남은 수업은 두 배로 열심히 하겠어요. 그리고 오늘 쪽지 시험 본다고 했죠?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오늘 시험 못 보는 사람은 숙제 왕창 내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수업 끝나고 다 같이 대청소를 하겠어요. 네? 대청소요? 뭐야, 난 왜 이렇게 운이 없는 거야? 나 없을 땐 좋은 일만 있고, 나오니까 시험에 수업에 대청소까지 하고. 그러게, 누가 꾀병 부리고 결석하랬냐. 벌 받은 거지 뭐. 약 올리지 마, 나 진짜로 속상하거든. 아니, 꾀병을 부려갖고. 야, 자. 뭔데? 우리가 설마 너 빼고 우리 것만 받았겠냐? 와, 이거 진짜 박스타 오빠 사인이야? 당연하지. 친구가 아파서 결석했다니까 특별히 너한테만 메시지도 써줬어. 반지야, 감기 빨리 나으렴. 야호! 어떡해, 너무 좋아! 얘들아, 고마워! 니들 진짜 최고! 호영이 안 온다고 결석까지 했으면서 무슨... 맞아, 그럼 우린 뭐니? 에헤이, 당연히 내 배부들이지. 가자, 내가 떡볶이 사줄게. 됐어, 안 가. 아이, 그러지 말고 가자. 웃음 줄이 저렇게 길어. 그러게. 난 역시 운이 없어. 기껏 왔더니 웬 줄이 저렇게 길냐고. 그냥 가자. 니들도 오늘 떡볶이 공짜인 거 알고 왔구나. 뭐? 공짜? 그래, 대업 이벤트로 오늘만 공짜래. 나는 다시는 학교에 결석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가 안 가는 날에 또 어떤 신나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